최근에 네. 그 콜라겐 광고들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그 모르시는 게 있어. 네. 3,000, 4,000짜리를 먹어도 결국 합성이 돼야 되잖아요. 그쵸. 그때 비타민C 메가도수를 하고 있는 사람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피부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.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아주 너무 이동환 TV만 나오시면 조회수 폭발입니다. 대단한 분 두 분 모셨습니다. 이영재 박사님 나오셨고요. 반유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두 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. 네. 그쵸? 네. 감사할 따름입니다. 네. 근데 오늘 주제는 바로 뭐냐면요. 네. 피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피부. 네. 네. 사실 이제 비타민C가 피부에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. 네. 네. 여기에 대해서 우리 비타민C 박사님이신 이영재 박사님께 저희가 꼭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. 어떤 부분에서 이 비타민C가 도움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피부의 경우 비타민C가 미백 효과가 있는 거는 뭐 확실합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이 피부에 여러 가지 상피층이 있는데 이제 네. 거기에 아시는 것처럼 멜라닌 세포와 관련돼서 이제 멜라닌 세포의 액티비티를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거는 이미 뭐 학문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. 있는 얘기고 네네.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핵심이 주름살 덜 생기가는 거 아니에요. 예. 이제 아시는 것처럼 주름살은 그 이제 진피 밑에 있는 그 이 교원 섬유를 비롯한 각종 결합조직 세포 중에 단백질이 중요한 성분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비타민C가 조효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 오래전에 알려진 거예요. 그렇죠. 자, 그런데 이제 이 비타민C 섭취하고요. 그 다음에 비타민C를 가지고 바르는 곳에다가 이제 만드는 게 있잖아요. 바르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? 먹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? 아시는 것처럼 피부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네. 그 피부 상피층이 막 20층이 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그리고 또 피부는 각질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그쵸.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네. 피부에 침투가 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. 이게. 그리고 침투가 안 되는 동안에 거기 있는 동안에 다 산화, 굉장히 산화가 잘 되잖아요. 네. 비타민C가. 네. 뭐 항상 햇빛에 노출 햇빛이 아니어도 네. 비타민C는 일반 형광등 빛에 의해서 산화가 쉽게 되죠. 됩니다. 네.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비타민C 형태를 조금 바꿔가지고 뭐 거기에 에틸기를 붙여서 에틸 비타민C를 한다든지 네. 또는 라이포조말, 그러니까 그 이 캐리어를, 네. 그러니까 그 예, 캐리어를 네.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네. 안전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시스템, 뭐 라이포조말 비타민C 가지고 뭐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그게 이제 과학의 발전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그 제품들은 실제 효과가 있어요. 제가 실험을 네. 직접 해봤는데 네. 뭐 에틸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진짜 확실하게 미백 효과. 저는 제가 직접 그걸 가지고 제가 얼굴에 제 나이에 비해서 이 소위 그 이 네. 노화가 되면서 생기는 피그멘테이션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, 제가. 네, 나이가 네, 네. 제가 내년 70인데 네. 지금 이 나이에 보면은 사실 별로 그 색소가 별로 없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여기 색소가 좀 생겼었어요. 그래서 제가 만든 그 에틸 비타민C 네. 제품 가지고 했더니 와, 정말 그 제가 이제 비포 애프터를 그걸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. 그걸 사실 그걸 좀 이렇게 보여 주면 좋은데 오늘 못 보여주는 게 아쉬운데 네. 어우 차이가 드라마틱해요. 아, 그러니까 네. 미백 효과가 확실하고 그다음에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시는 분들 보면은 네. 전반적으로 주름이 적어요. 맞습니다. 확실합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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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근데 그건 이제 전반적으로 주름이 적다는 건 과학은 아니에요. 그쵸? 근데 예. 너무나 탄탄한 이론이 이미 학문으로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걸 뭐 그 이 잘 그 이 소위 메타 분석에 의해서 네. 하지 않더라도, 네. 하지 않더라도 그건 뭐 저 얼마든지 네. 얘기할 수가 그럼요. 있어요. 네. 이미 뭐 다 생화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서. 그럼요. 네. 아, 책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. 네. 사실 저도 이제 만성피로 환자들을 많이 그동안에 진료를 해오면서 비타민C 주사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먹는 걸로 드리고. 네. 근데 신기한 게 환자분들이 만성피로가 좋아지기 전에 피부가 먼저 좋아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럼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얼굴이 뽀얘지고 탄력도 좋아졌다. 네. 그 이유가 비타민C의 미백 효과, 네. 그 다음에 콜라겐 형성 효과. 네.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거군요. 피부가 혈관이 아주 풍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네. 이제 뭐 충분히 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
현피까지는 못 가죠. 네. 그렇죠. 네. 표피까지는 네. 못 가고 네. 진피까지만. 진피층에는 네. 어느 정도 맞습니다. 도달하기 때문에 충분한 항산화제를 하게 되면 그런 자외선에 의한 산화 효과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. 실질적으로 제가 수술한 모든 환자들한테 네. 비타민 C를 먹였을 때 네. 저는 피부가 달라지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. 요즘은 저는 뭐 제가 치료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하게 비타민 C를 추천드립니다. 네. 사실 피부에 여러 가지 뭐 미백이라든가 주름 개선, 그 콜라겐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요. 아토피 환자들한테도 비타민 C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. 네. 이제 아토피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질환이에요. 그렇죠. 네, 아토피의 네. 주증상은 가려움증이에요. 가려움증. 네. 그 가려움증이 막 피부가 망가져도 긁어도 만족이 안 되는 그런 가려움증 아니에요. 근데 네. 이제 비타민 C는 그 가려움증을 만들게 하는 면역 세포에도 영향을 주고 아. 그다음에 비타민 C 그 자체가 아주 약간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어요. 아, 맞아요. 네, 그래서 네. 초기에 아주 어린 아이들은 맨 처음에 아토피가 올 때는요. 네. 비타민 C로 된 제대로 된 크림 네. 그거 바르거나 먹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이 관리가 됩니다.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뭐 가진 치료를 해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피부가 엄청나게 망가진 분들은요. 솔직히 비타민 C 가지고 어렵습니다. 네. 그것만 가지고 네. 어렵죠. 그것만 가지고 네. 어렵습니다. 네.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은 어떤 분이 너무나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고생을 하신 분이 네. 비타민 C 전혀 모르시던 분인데 제 방송을 들으시고 비타민 C를 드시면서 아토피를 완벽하게 치료하신 분도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네.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한데 효과 있죠. 네. 아토피 전적인 치료제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죠. 사실 네. 아토피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그렇죠. 우리 뭐 장의 마이크로바이옴 문제도 네. 굉장히 맞습니다. 원인이 많고 하다기 네. 때문에 사실 한 가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네. 그래도 비타민 C 고용량이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. 그런 네. 것들이 어떤 면역에 영향을 줘서 예 그렇죠. 그리고 아토피도 면역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렇죠. 면역 불균형으로 오는 건데 네 맞습니다. 이제 면역 불균형을 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인뮨 모듈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요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면역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가라앉히는 것도 아니에요. 면역을 올리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네. 면역 조절이라고 그래요. 미세하게. 네. 비타민 C가 면역 조절 기능이 뛰어나요. 아, 네. 그러니까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잘 조절하는 거. 조절 인뮨 모듈레이터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전반적인 면역 기능 조절로도 아토피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. 네. 확실히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. 또 궁금한 게요. 네. 비타민C가 이제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는 걸 우리가 많이 느꼈는데, 네.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피부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만한 영양소가 먹었을 또, 때. 네. 흔히들 그냥 우리 항산화제들 중에서 네. 비타민E라는 성분이 있잖아요. 아, 네. 그렇죠? 비타민E. 네. 근데 이제 비타민E만 먹었을 때는 이제 네. 그게 오히려 그 자체가 이제 독성을 일으킬 수도 맞습니다. 있는데 예, 예, 예. 비타민C랑 이제 같이 복용을 하게 되시면 피부에 아주 좋은 효과를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? 네.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. 그 이유가 이제 비타민E와 비타민C가 서로 이 네트워크로 네. 네. 현산화 네트워크를 네, 갖고 네.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. 굉장히 시너지가 네. 있는 네. 거죠. 네. 그래서 거기 아마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제품한 것이 있는데 이제 뭐 콜라겐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은 그래서 뭐 구체적인 네, 네, 네. 구체적인 피부 증강에 왜냐하면 물론 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뭐 단백질 섭취해서 아미노산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네. 콜라겐 그 자체를 먹으면 콜라겐 만드는 데 관여하는 아미노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니까 예. 콜라겐을 바로 합성하는데 뭐 그걸 학문적으로 그렇게 네.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일반적인 단백질을 섭취해서 아미노산 자기들이 모여서 물론 우리 몸은 그렇게 합니다. 네, 네, 네. 하는데 쉽게 네. 쉽게 비타민C에 의한 피부 노화 그러니까 네. 특히 주름이 생기는 걸 좀 예방하는 거는 저는 그 이 요즘 뭐 콜라겐 단백질 많이 나와 있잖아요. 네, 콜라겐 물론 콜라겐 먹는다 콜라겐이 그대로 흡수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, 소화가 돼서 아미노산 즉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들어가니까 네. 그놈들을 동원하기 쉽잖아요. 바로 네. 그것도 들어가 있으니까. 네. 그래서 저는 뭐 비타민 E하고 같이 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콜라겐을 같이 이렇게 섭취하는 것도 대단히 네.
이 근거가 있지 않을까. 네. 그러니까 비타민 C, 비타민 E, 콜라겐까지. 그렇죠. 그러니까 최근에 네. 그 콜라겐 광고들 많이 나오잖아요. 네네. 콜라겐 광고들 많이 나오고 뭐 어디는 뭐 3000ml 이상을 먹어야 된다 하루에. 뭐 이렇게 이제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다. 네. 콜라겐 관심 있는 분들은 막 찾아가지고 네. 3000, 4000짜리를 드세요. 1000짜리랑 2000짜리보다는 3000, 네. 4000짜리를 드시는데 네. 근데 그 모르시는 게 있어. 네. 3000, 4000짜리를 먹어도 결국 네. 합성이 돼야 되잖아요. 그쵸. 분해됐다가 다시 합성이 돼야 되는데 네. 그때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고 있는 사람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피부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. 중요한 얘기네요. 네. 네네. 그래서 비타민C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고 있으면 네. 콜라겐 먹은 게 다시 다 잘 합성이 되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콜라겐을 드시는 분은 꼭 비타민C를 같이 드셔라. 네.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네. 아주 네. 포인트 나왔습니다. 네네. 네. 자,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서 비타민C와 네. 피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. 네, 네. 마지막에 포인트가 딱 나왔어요. 네. 콜라겐과 비타민C는 함께 먹으면 너무 좋다. 그렇죠. 네. 그것까지 포인트를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또 저희가 비타민C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또 찾아와서 또 여쭙도록 오케이. 하겠습니다. 네. 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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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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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